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9월 29일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9월 마지막 경마입니다. 29일 일요 경마. 자, 금요 경마도 그런대로 괜찮게 먹고 왔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초반전, 중반전에 그야말로 마사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아주 싹쓸이 상한가 쫙쫙 때리면서 기분 좋게 꽂아 먹었었는데요. 자, 오늘 1경주부터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문세영의 4번마 스펙터 퀸, 8번마 에이스윈 송재철이, 8번 에이스윈을 대가리 놓고 4번마 스펙터 퀸 한방으로 주력 한방으로 꽂아 먹었죠. 쌍승식은 뒤집혀 갖고 4번이 대가리 쳤는데 21.3배 나왔죠. 자, 복승식도 10.3배 한방짜리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현장에서 9번마 캡틴 베스트가 대가리 팔렸는데, 자, 우리의 대가리 8번마 에이스윈 대가리로 4번마 스펙터 퀸, 8번 4번, 4번 8번 완짱에 9번마 캡틴 베스트의 3복 10배까지, 자, 복승식 10.3배 한방으로 찍어 먹고 기분 좋게 스타트 했고요. 예, 바로 다음 서울 2경주였습니다. 5번마 패밀리 파크가 대가리 팔렸죠. 용근이 거. 자, 선행 간다고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대가리는 이동진이가 기승을 한 11번마 송암 캔디가 대가리였습니다. 거기에 4번마 원더풀 팡팡 쌍승식 18.6배짜리 짭짤하게 한구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5번마 패밀리파크 인기 1위짜리, 자, 3착으로 밀리면서 3복승 한 대여섯배 나왔죠. 11번 4번 해가지고 18.6배. 자, 그 다음 제주 2경주에서 또 오늘도 역시나 제주주의 제주경마에서 탄탄탄 상한가 3개가 나왔습니다. 제주경마. 자, 그 첫 번째 스타트로 제주 2경주, 7번마 독주시대, 8번마 참보배, 현장에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가 갔는데, 자, 조철의 쌍복 대가리 바로 3번마 생각대로였죠. 쌍복 대가리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다 주력 한방 때리는 게 바로 옆에 2번마 마야였습니다. 김경훈이 같은 마야. 그래서 쌍복식 3번 2번 한방짜리 주력으로 18.3배 나왔죠. 멋지게 상한가 또 한방 갖다 꽂았고, 바로 다음 제주 3경주가 오늘 승부처였습니다. A급 승부 3경주와 5경주라 그랬는데, 자, 3경주 A급 승부 요것도 역시 대끼리 준대끼리 꺾고 멋지게 A급 승부 한방 상한가 또 한방 꽂았죠. 제가 어제 조철 스타일 방송을 하면서 3경주 예고를 드렸는데, 1번마 오라전설은 대가리인데 거기에 5번마 백두왕자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간다. 자, 이거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에서 대끼리 팔렸던 5번마 백두왕자를 완전히 꺾어내고 받치기도 없었죠. 거기에 완짱으로 때린 마권이 바로 아나짜리 7번마 흥국용사였습니다. 흥국용사. 자, 그래서 쌍복식 1번 7번 제주경마 첫승부 완짱 11.8배 시원하게 한구라 또 두 번째 상한가 때려냈습니다. 거기에 삼복승도 6번마 왕의 귀환이 붙어 들어오면서 삼복승도 19.7배 한 20배 나왔죠. 쌍복 삼복 싹쓸이로 상한가 또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거기에 과천 5경주였습니다. 5경주 2번마 슬립 웰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고, 1번마 문학보스가 2.5배 대끼리 갔죠.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6번마 베스트 군함도 한 6배, 7배 나왔죠. 자, 요것도 완전히 꺾어내고, 자, 바로 8번마 큐피드 가이에 찍어먹기 한 방, 쌍복식 2번 8번,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어내고, 4.9배짜리 짭짤한 준배당으로 찍어먹기 한 방, 완전히 꺾어내고 한 방 찍어먹었기 때문에, 환수도 짭짤했죠. 5경주였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5경주, 메인 승부로 예고 드렸습니다. 3경주는 A급 승부로
1번, 7번. 11.8배 한구라 때려 먹었고. 자, 제주 오경주를 메인 A급으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자, 현장에서 배당판이 좀 찌뿌둥하게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자, 승부강도를 B급으로 내리자. 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조철의 촉대로 그냥 한방 또 갖다 꽂았죠. 2번 마 철옹성을 대가리로 놓고, 7번 마 절대적. 2번, 7번. 한방 막권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메인으로 그냥 드렸어야 되는데, 자, 현장에서 배당이 좀 찌뿌둥해갖고, B급으로 강도를 내렸었는데, 자, 역시나 2번, 7번, 7번, 2번, 19.0배, 복승시 9.6배, 한방 막권으로 또 깔끔하게 들어왔죠. 자, 역시나 제가 어제 요것도 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 예상에서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4번마 황룡신화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예, 역시나 4번마 황룡신화 대가리 팔렸죠. 현장에서 사정없이 꺾었습니다. 인기 1위고 지랄이고. 거기에 2번, 7번, 한방 막권. 시원하게 또 완장으로 갖다 꽂았고요. 자, 이렇게 초중반에 완전히 뭐 지갑 속 터지게 상황이 났는데, 이놈은 후반부에 이 메인 승부 2개 1-3착, A급 승부 1-3착. 야, 이거 1-3착, 2-3착으로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지막 경주 12경주까지 메인 승부. 6번 페네트로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 방, 1번 마, 골든게이트였죠. 1번, 6번. 6번, 1번에 메인 한 방이고, 6번, 8번이 받침인데, 6번 페네트로가 다 와서 요만큼 따입니다. 야, 1번, 8번, 6번으로 옵니다. 삼복승만 뭐한 20배짜리 맞았는데, 야, 이거 6번, 1번 상한가. 너무 아까웠죠. 예, 거기에 11경주 A급 승부 역시도, 11경주 A급 승부 역시도, 2번, 1번, 1번, 2번. 한방 막권이 또 1, 3착이죠. 거기에 10경주, 또 2번, 1번. 다이아로드의 바람을 그리다. 이것도 또 1, 3착. 8경주 메인 승부에 7번, 1번이었죠. 7번, 1번. 자, 이것도 1, 3착. 야, 이거 뭐, 그 뒤에 계속 1, 3착으로 나오는 바람에 뒤에 마무리가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가 끝나면서, 우리 문자 받았던 회원님들한테, 뒷경주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또이 손이 참지를 못하셨나 봐요. 어떤 분들은 그 뒤에 잔거 갖고 많이 이겼다고 또 문자가 오시고, 어떤 분들은 뒤에 좀 무리해갖고 좀 손해를 봤다고 문자가 오시고, 자, 다 이해합니다. 아, 조철도 예전에 다 그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께 문자도 그렇고 ARS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자금 조절 부탁한다. 무리하지 마셔라. 조철이 A급으로 승부를 예고를 했더라도 현장에 배당판이 이상하면 제가 배당이 수상하다. B급 조정이라고 가끔 날려드리죠. 자, 그런 경주에, 뭐, 어떨 때는 아까울 때도 있지만, 뭐, 조철이 그린 촉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지없이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조철이 A급이나 메인 승부에서 B급으로 조정으로 배팅 강도를 좀 조정을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초반, 중반에, 뭐, 사정없이 갖다 때려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 뭐, 그런대로 다 먹고 왔는데, 자, 이제 일요일 경마, 9월 월말 경마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죠. 조철 스타일로 시원시원하게 때려 먹으면서. 자, 일요일 경마도 역시나 자신 있는 경주가 또 많이 보입니다. 역시나 일요일 경마도 또 이길 수 있어 보이고, 현장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첫 승부처는요,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5근 1300m짜리 3경주부터 승부처가 들어가가지고, 3, 4, 7, 8, 10. 3, 4, 7, 8, 10. 거기에 부산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 4경주, 7경주, 10경주입니다.
3, 4, 7, 8, 10. 그다음에 부산 3경주, 5경주인데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 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요거 메모들 해 놓으시고 뭐 나머지 경주도 자, 오늘 줄줄이 또 한번 줄적중으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역시나 또 구독 아직 신청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먹은 거 또 싹 잊어버리고 자, 오늘 일요일 경마만 생각을 하면서 자, 승부처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첫 승부처 대가리 붙여서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조철이 좀 이뻐라 하는 최범현 기수인데요.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에 아쉽게 3착으로 페네트로 그냥 끝났다 그랬죠. 1번 6번 한방 예측권 20장 이김이 거기서 끝에 가서 따였는데 자 최범현이의 3번말 라온 베스트맨입니다. 자 이거 상위군에 올라가 있는 라온 돌풍이라는 마필의 동생이죠. 네, 직전경주 데뷔전에서 3착 직전경주에 잠재력 보여주면서 자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했습니다. 2세 마필 싱싱한 마필인데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김에 최범현이 선행으로 갈고 조지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바로 옆에 4번마 비사연 뭐 외곽에 문성혁이의 9번마 금빛 열정 뭐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자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최범현이가 갈고 선행 나가면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예측권 10장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일단은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드리면 멀로 기수 오늘도 역시나 배당도 냈고 잘 타죠. 외국 기수들 중에 나이 먹었네 어쩌네 처음에 욕들 많이 했습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안토니오 멀로 한국에서 데뷔할 때보다 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수들입니다.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방방 날아갈 거다. 자, 역시나 멀로 기수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이게 대길입니다. 10번마 킹 오브 룰즈가 직전 직전 멀로 기수가 계속 타면서 2착 2착 자, 그런데요 이 마필이 끝걸음이 여력이 계속 없었습니다. 이빠이 이빠이 멀로 기수의 기승술로 그야말로 쥐어짜내고 2착 2착이었는데 자 3번마 라온 베스트맨이 앞전을 정리를 하고 10번마 킹 오브 룰즈가 3연속 입상에 도전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자 10번마 킹 오브 룰즈는 자, 현장에서 요거 배당 보고 본전 받쳐만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완전히 꺾어내든지 받쳐가면 본전만 받쳐놓고 자 10번마 킹 오브 룰즈를 이길 놈 한 놈 야 요게 또 짭짤한 배당 1300m 적정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 꼬랑지 한 놈 제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한 방 때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는데 자 3번마 라온 베스트맨은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 축이고요 현장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려나갈 멀로 기수의 10번마 킹 오브 룰즈 자 불안한 대길이다 잘해야 본전만 받쳐놓고 자 조철의 주특기죠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찍어먹는 거 쌍복식 완짱으로 갖다 짭짤한 배당으로 또 한구라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깔끔하게 적중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3경주 먹은 거 엎어가지고
상한가 예치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3경주 최범현이에 이어서 라운 베스트맨이었죠. 자, 4경주 역시도 최범현입니다. 또 라운 시리즈에 라운 터프맨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 경주에 자 이마필도 데뷔전에서 깔끔하게 쌍대가리 갖다 때리고 자 이제 5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자 승군전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체격 조건도 그렇고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마필도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2번 마 라온 터프맨 그냥 대가리 왔다 과천 4경주 자 요것도 대가리 왔는데 자 3경주하고 4경주하고 나눠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눠서 나왔는데 자 라온 터프맨 라온 베스트맨 자 라온 시리즈 두 놈 다 자 오늘 오전장에 장안가 한 방씩 때리는 대가리 마필들입니다. 자 훈련도 빡빡 잘 갈아놨고 경주거리 1300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놈은 뒷심도 막강한 뒷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12번 라온 터프맨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예치권 20장 자 요거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또 용근입니다. 직전 3경주에서는 멀러기수가 대길이었고 자 이번 4경주에는 김용근이의 4번마 로열고스트가 또 대길입니다. 자 이마필이 패출혈이 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퇴출을 두 번 났죠. 자 이런 건 이제 패마 승부라 그러는데 열심히는 탈 겁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1300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거는 승군을 해서 로열고스트가 1300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뭐 만만치 않지만 자 이마필이 초반에 조금만 흔들어대면 한타가 좀 부족합니다. 결정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대가리를 못 간다는 얘기죠. 4번마 로얄고스트 자 경주거리 1300에 이번 경주 갔다 가면 요거 3착 되는 그림이 또 보입니다. 자 그래서 3경주와 마찬가지로 요번 4경주도 대끼리 막건이 잘해야 이것도 방어 막건입니다. 본전 방어고 12번 4번 자 요거 딱 본전만 받쳐놓고 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조철이 요거 지금 두 번째 노린 놈이 있는데 계속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철의 눈깔에 조철이 마음에 드는 경주 전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갖고 못 들어왔으면 조철이 포기를 하죠. 그런데 요번 메인 승부에 12번 라운 터프맨에 붙여서 상한가 한방 노리는 놈 3세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 실패했는데 한 번 더 노립니다. 우리 두 번 죽은 거 여기서 갖다 때려 먹어야 되겠다. 4번마 로열고스트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아나짜리 3세번 미워도 다시 한번 세번째 때리는 놈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도 못 들어오면 이제 버려야죠. 하지만 자 이번 경주에 한번 더 그것도 강승부 메인승부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12번마 라운터프맨 놓고 조철이 눈깔에 두번 물매긴 놈 자 세번째 노리고 들어갑니다. 한번 더 노리고 들어가는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대충 아 요놈 또 한번 노리는 걸 아실 거예요. 코롬에다 갖다 때립니다. 현장에서 뭐 아무 이상 없으면 시원하게 한구라 또 때려 먹고 갈 건데 조철의 눈을 믿고 조철 괜히 공부합니까? 이런 거 잡아내고 이런 거 때리려고 공부하는데 자 남들 다 보는 4번마 로열고스트는 받쳐만 놓는 마건이고 자 12번 라온 터프맨 놓고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갔다 때릴 예측권 20장 하나짜리 한방 자신있게 한방 때립니다. 얘기 이미 두 번 죽었는데 자 요번 4경주에서 두 번 죽은 거 따블로 따따블로 갔다 찾아오겠습니다. 자 4경주 12번 라운 터프맨 놓고 예측권 20장 뱅샨대 현하에 갈 테니까 자 상한가 한방 때리자고요.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처로 갔었는데 자 이제 7경주부터는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는데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자 그래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깁니다. 이번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야, 직전에 이빨 팔리고 아쉬운 3차기였죠. 문세영이의 6번 맛 데디글로리입니다. 문세영이가 외곽에서 흙을 맞고 좀 버벅댔었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구름 손짓에 2번 글로벌 퀸, 5번 마이오크. 자, 선행 가는 놈들이죠. 아싸리하게 안쪽에 있는 놈 선행 보내놓고 가면 됩니다. 싹 보내놓고 외곽 2반매, 3반매 흙안 맞고 가야죠, 이거는. 자, 문세영이가 이제 두번 실수 없을 겁니다. 자, 세영이하고 지금 네 번째 궁합을 맞추고 있는데 두 번은 대가리 쳤고.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기였죠. 늦게 올라오면서. 끝걸음이 죽지도 않았었습니다. 흙 맞고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자, 6번 마 데디글로리. 자, 요거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요번 경주는 또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자, 요번 7경주 역시도요. 대끼리 팔리는 마권이 바로 9번마 미르스톰이죠. 바그로니. 최근 두번 모두 2착으로 들이대면서 이게 뭐 대끼리 팔릴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자, 이번 경기 이게 외곽으로 또 밀렸고, 어차피 이것도 선행을 편하게 가야 조금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렸고, 부담 중량도 3kg도 늘었고, 이래저래 대끼리 팔리고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자, 요번 경기요. 6번마 데디글로리를 쌍복 대가리 놓고, 벤츠한테 때리러 갈람, 상한가 노릴람, 9번마 미르스톰이 아닌 아나짜리 한방. 예전에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는데, 지난주 금주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잔부상이 좀 있었는데요, 이놈이. 조교 강도를 쭉쭉 올리는 거 보니까, 스포 빵빵 때려 놓고, 컨디션이 다 올라왔다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딱 때려먹는 그런 그림인데, 현장에서요, 대가리에 붙여서도 이건 무조건 한 15배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불어도.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또 하나. 6번마, 데디 글로리. 쌍복 대가리 놓고, 벤츠한테 때리러 갈롬. 아나짜리 찍어 먹기 한 방. 자, 7경주. 자, 요것도 자신있게 한방 때립니다. 자, 3경주, 4경주, 7경주. 대가리만 안 부러지면 조철한테 다 걸린 3개 경주 승부처. 자, 7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7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들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8경주입니다. 3, 4, 7, 8. 자, 8경주입니다. 자, 요거 이제 후반부 두개 승부처는 달러박스 배당 경주인데요. 8경주,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입니다. 자, 혼합 3군이라도 상금이 4275만원이에요. 4300만원 돈인데. 자, 1600인데, 자, 이번에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번마 톱프레임부터 해가지고, 5번마 킹드스텝, 6번마 흑전사, 10번 청담 타이거. 자, 이런 마필들이 앞전을 다툴 텐데. 자, 현장에서 아마 요번 8경주는요, 배당이 붕 떠갖고 있을 겁니다. 혼전 접전으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냐 마냐, 너도 간다, 나도 간다, 내가 대가리다, 네가 대가리다. 아마 대키리 배당이 한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8경주. 자,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또 항구를 하는 거죠. 자, 3번 톱브레인, 4번 알리바바, 5번 킹즈스텝, 6번 흑전사, 8번 킬리, 9번 파이트 투데이, 10번 청담 타이거. 자, 이 중에서는요, 9번마 파이트 투데이 같은 거는 거의 백판이죠. 자, 그런데 파이트 투데이도 센 편성에서 뛰었던 놈입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경주에. 자, 멀로기수가 직전 경주 1900에 나가서 버티질 못했는데, 자, 9번마 파이트 투데이도 꼭 배팅권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9번마 파이트 투데이 더블리 표시해 놓으시고, 자, 이런 거는 조철 현장에서 구멍쇠 압축한다고 혹시나 마번이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 진검다리 방송에서 9번마 파이트 투데이는 배당이라고 했다. 자, 더블리 표딱 해놓고 현장에서 선복순 같은 거 끼워놓고 가십시오. 자, 9번마 파이트 투데이 좀 말씀을 드렸고, 자, 3번, 4번, 5번, 6번, 8번, 10번.
자, 이 파이트 투데이를 빼더라도 6마리 접전입니다. 자, 이거 대가리는 하나가 나와 있는데 왜 다른 마필들이 이놈 저놈 다 비슷하게 팔리냐 이거죠. 조철이 눈가리에는 이놈이 왕대가리인데, 자, 최근 보여준 게 좀 밋밋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기승기수가 그래서 그런가요? 자, 이놈이 요번 경주 저는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도 가능하고 쌍승시까지 노리는 강력한 대가리로 보이기 때문에, 자,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 혼전 접전 아니다. 조철의 눈가리에는 이미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자, 8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두세 방 서너 방으로 딱 정리하면 어떤 거에 갖다 붙어도 짭짤한 환수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자, 8경주는 네 번째 승부 달러박스 승부 깔끔하게 쌍승시까지 따따블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곽천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 1여경마 세 번째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의 1400 중거리 최강팀 선발전이죠.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대가리 상금 6270, 6300만원짜리. 자, 이거 1400 선행 마필들이 버티기에도 알딸딸하고 추임 마필들이 날라오기에도 알딸딸하고, 자, 이래저래 이것도 혼전이죠. 자, 10경주도 8경주와 비슷고래합니다. 자, 이것도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 나올 것 같은데 대가리 없어요 현장에서. 자, 이런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조철은 이런 거 승부처를 안 가져갑니다. 무조건 터진다고 뭐 승부처 가져가고 그런 예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철이 직접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주에 한해서 조철은 승부처를 잡습니다. 배당만 나온다고 뭐 내 주머니에 배당이 들어와야, 적중이 돼야 그게 배당이죠. 내가 못 맞추는 거 배당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배당이 안만 좋아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경주가 승부처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혼전입니다. 기본 능력들 다 1400에서 한 방씩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1번 OP7부터 공백 있지만 선행 출하에 나갈 2번마 브라이트캐, 훈련 잘해놓은 3번마 청담재앙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직전 경기 약간의 어부지리성이지만 상태 호전세로 올라온 7번마 리드머니, 잊을만 하면 한 방씩 터트리는 8번마 영롱, 최근 센 능력 보여주고 있는 다비드로 바꿔놓은 9번 슈퍼삭스, 거기에 문세영이의 11번 가속불패도 컨디션 좋아 보이고, 야, 요거 7마리 8마리 되죠? 좋습니다 요번에. 자, 이 중에는 팔리기만 하고 안 될 놈 두세 마리 일단 사정없이 꺾어내고, 자, 이것도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하나 땡기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조철의 대가리가 한 마리 또 서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후반부 1여 경마 후반부 10경주까지 이 10경주가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10경주도 10경주 하기도 전에 자금이 다 빠다리가 났다. 어쨌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에 승기를 다 잡아놨지만 어떤 날은 초중반에 좀 헤매는 날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후반부 메인 승부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 무조건 터졌다. 이것도 무조건 터졌는데, 자, 조철에 자신 있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짜리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 두 개, 제주는 서비스로 잘 먹었고, 자, 이제 부산 또 서비스로 먹어야죠. 자, 부산 3경주와 5경주 맞춰먹기 좋은 경주인데 배당이 짭짤합니다. 자, 먼저 부산 3경주고요. 자,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자, 요하니스의 19조 마필 9번마 파워터치가 역시나 또 대가리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외국인 기수들 중에서 이 요하니스 기수가 조금 못마땅해요. 못마땅한데, 자, 19조에서 요하니스를 또 태웠습니다. 1200에서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기죠. 이빠이 팔리고, 자, 이번 경주 왕 대가리로 또 팔립니다. 훈련도 잘해놨고 19조 마필이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도 3착이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의 눈가리에는 이거 한타 부족해 보인다. 한타 부족해 보인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노리고 때리고 들어갈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또 조철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딱 꼬불쳐 있습니다. 9번마 파워터치가 들어오면 완짱으로 환불을 하는 거고, 인기 대가리짜리 9번마 파워터치가 부러지면, 인기 1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건 중배당, 고배당이죠. 자, 9번마 파워터치를 놓고 가는 그런 승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일단은 9번마 파워터치 한방 때릴 건데, 9번마 파워터치가 부러지는 그림에 배당까지 노리는 부산 3경주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상한가 가야죠.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메인.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오늘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입니다. GC 트로피배, 남아공 트로피죠. 자, 2세 암수 마필들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데, 대가리 상금 8,500만 원이고요. 자, 요거 부산 5경주는요, 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대상 경주입니다. 조철의 대상 경주, 마판 넘버원 조철 믿고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 대가리 있잖아요. 자, 5번마 세이브 더 월드. 데뷔 전, 직전, 2전 차. 뭐, 널널하게 갖다 꽂았죠. 자, 5번마 세이브 더 월드. 최시대가 타기는 했지만, 대가리, 뭐, 인정하면 되겠고요. 배당을 노려도, 요놈을 놓고 배당을 노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대상 경주 특성상 일반 경주보다는 배당이 조금 더 나오죠. 자,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여섯 구멍입니다. 1번마 대망의 길, 3번마 블루파워, 4번마 한샌 물결, 6번마 블루엠버, 7번마 닥터 스카이. 이거 백판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배당입니다. 8번마 해피 피버. 자, 이렇게 여섯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특히 7번마 닥터 스카이 같은 거, 자, 현장에서 구멍수확 주관을 하고 요것도 추천을 만약에 못 드려도, 현장 예상 음성도 그렇고 문자 받으시는 분들 7번마 닥터 스카이 백광렬이네. 자, 요거 더블 리프스 딱 해놓고 현장의 상태 보고 삼복승 같은 거는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비스 팁 드리고, 자, 5번마 세이브 더 월드는 능력상 대가리다. 자, 나머지 그러면 닥터 스카이 빼면 다섯 구멍이죠? 세 마리 싹 잡아 뻑칩니다. 세 마리 꺾고. 자, 요거는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메인 승부 들어갈라 그래요. 현장에서 배당이 뭐 허락하면 세방 가겠지만, 제 생각에 세방 하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현장에서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 자,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 남아공 트로피 대상 경주. 자, 조철 눈깔에 딱 걸렸다. 자, 5번마 세이브 더 월드.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상한가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9월 29일 일요 경마. 조철과 함께 여러분들과 승부 들어갈 승부처 일요 경마 예상. 승부처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예고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승부 3경주부터라 그랬어요. 3, 4, 7, 8, 10. 3, 4, 7, 8, 10. 제주교차, 아, 부산교차 3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인데. 자, 오늘 승부의 포인트는 대가리 인정하는 승부 포인트가 많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에 안 팔리는 아나짜리 찍어 먹는 경주가 너덥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한 3개만 걸려도 무조건 또 황구라 이기는 일요 경마까지 금요일 이기고 토요일 이기고, 자, 이제 일요 경마까지 사정없이 때려 먹고 9월 월말 경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9월 29일 일요 경마. 자, 여러분들 꼭 조철과 함께 기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방송 끝내기 전에, 자,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돈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좋아요 꼭들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도 좀 눌러주시고, 자, 9월 29일 일요 경마 모두 마치고, 자,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